시작되는 1996년 강변가요제. At the time, the 1996 Gangnam Song Festival. 자, 참가 번호 1번 동대문 남대문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돼.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동대문이시고 어느 분이 남대문이세요? 예, 수근이가 동대문이고요. 예, 예. 제가 남대문입니다. 자, 근데 왜 팀 이름을 동대문 남대문으로 지셨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대문에 살고요. 이 친구는 남대문에 살고요. 아.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1996년 22살의 가수의 꿈을 꿨던 한 청년은 27년 흐른 후 대한민국 예능을 쥐락펴락하는 자타공인 최고의 예능인이 됐습니다. 이미 추억이란 두 글자로 남아있지만 예 기억 속에 영원히 언제나 있기만을 기다리며 그때 그 시절 다시 돌아가고 싶구나. 야, 아직 저 미성이 살아있네. 야, 야, 딴 게 아니고, 야, 조성만 줄 알았어. 야, 제가 엄청 라이크하고 애끼는 동생이죠. 동대문 수근이가 세상에 떴습니다. 이 수근의 수, 지상렬의 지, 두 남자의 뜨거운 만남. 그래서 오늘 코너명이 뭡니까? 이? 수지 맞았대. 시간이 돼요. 야, 진짜 이거. 아, 오늘 예.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말이죠. 자, 대한민국 중심 예능을 움직이는 남자. 몸 개그도 잘하지만 순발력과 입담, 아 말도 못하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개그맨 이수근 동생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예, 아, 말 그대로입니다. 예, 뜨거우면 지상렬을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 네네네. 이수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야, 그나저나 저 수근 동생 너무 저 감사드리고 그 SBS 그 라디오 그 문진한 지는 한 얼마 됐어요? 아 이제 그 아 왜요? 이 가정이 너무 우리 섭외 가정이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네네. 제가 우리 배성재 텐텐 그 배성재 씨랑 친분이 있어서 네. 아 오래전에 부탁을 해서 한번 재밌게 라디오 하러 왔는데 어허. 그날 저녁에 형님이 술이 취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나는 너한테 뭐냐 이러고. 아 그래서 나는 생각도 못했다가 당연히 예. 그 전이라도 전화해 주시면 저 언제든지 제가 뭐라고요. 예. 아 아니 근데 저 우리 저 수근 동생한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예. 우리가 어떤 그 이렇게 말 표현을 했을 때 약간 0. 몇 초의 포즈가 있으면 네네. 감히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미 그건 상한 거거든. 아 맞아요, 상한 거죠. 그치. 근데 0.1초의 망설임도 없어. 형 갈게요. 네. 안 물어보는 거야. 이미 형이 상한 상태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나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지. 예, 맞습니다. 예. 너네도 방부제 뿌려줘야지 형한테. 이제 예, 예. 너가 내 아들 역할을 해줘야 돼. 예. 어 아들이요? 어 아들 역할을 해줘야지. 아 수근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너가 총명하니까. 아 그럼요, 얼마든지. 아 수근 씨, 예, 예 문자 왔습니다. 어 문자요? 네네. 이거 제가 읽는 거예요? 어 그럼요. 어 이름도 읽어드려요? 네네. 김중영님께서 정육점에서 잘 듣고 있어요. 아 정육점에서요? 어허. 오, 네. 한가신가. 수근이 형 개그맨이 아니고 다 잘하는 만능맨. 수근 수근 반가워요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어, 개그맨이 아니고 만능맨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예. 어쨌든 그 수근 씨도 알게. 알겠지만 우리 예전에 외화 보면 그 맥가이버 형이 있잖아요. 네, 있죠. 예.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뒷머리도 길러봤었거든요. 어, 맞아, 맞아. 예. 예전에 길렀네. 네. 예. 근데 키가, 어. 키가 너무 작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예. 아하, 오히려 말머리를 하니까. 네네네네. 아하. 아, 여기 또 있네요, 이거. DJ가 눈이 안 좋아서 제가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을 썼는데도 안 좋으면 형님 이제. 형, 내가 이제 네. 그 수근아 형이 네. 어느 정도냐면 이게 문자가 아니고 어쩔 때 네. 안개로 보여. 안개로요? 어, 어. 그러니까 좀 읽어. 아, 그래도 형님 그래. 다행이네요. 예. 4230님께서 이수근 씨를 라디오에서 만나다니 지금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하면서 웃고 있어요. 사실 저 오늘 임플란트 오늘 두 개
놀러 가야 되는 날이거든요. 아, 정말로? 근데 오늘 라디오 왔죠. 아, 너무 감사한 네, 날이네. 아, 임플란트 여기 지금 심어놨어요. 그래서 어허. 오늘 이제 놓아야 되는데. 아, 씌우는 날이에요. 네, 씌운 날인데 나중에 아, 씌운다 했죠. 네. 아, 아니 그러면 네. 저 말 나온 김에 이, 요즘 우리 나이 또래되면 그 수근 씨 뭐 딴 게 아니고 임플란트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네. 이게 빼고 난 다음에 한 언제쯤 심는 게 적당해요? 빼고 난 다음에 언제쯤? 이를 아니 이를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으려면 거의 다 박아야 되잖아. 네, 아 빼고 나서. 그렇지, 굳으려면. 3개월 기다려야 돼요. 3개월. 그래서 잇몸 왜 지금 다 본인이세요? 아니요, 여기 이제 공사 쳐야 돼요. 아 이제 해야 된다고. 예, 예, 아직 그래도 예. 이는 건강하시네요 생각보다. 아니 아직도요. 예, 예. 과자 먹어도 예, 고기만 나요. 피가 흘러가지고. 소고기만 나겠네요. 좋네요. 몇 분 줘, 수근아. 네, 알겠습니다. 아, 빨리 치료해야 돼요, 형님. 이 다만 거죠, 옆에까지. 그래요. 예. 아, 우리 저 수근 씨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제목이 말이죠. 우리의 이름을 따서 한 글자씩 이제 따봤거든요. 네네네네. 네. 수지마자데이. 네네, 했죠. 맞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오늘 그 제작진들이 그 메뉴판을 되게 많이 그 예. 준비를 했어요. 예. 우리가 참 그 안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일단 우리 그 인연이 일단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1박 2일. 그쵸. 프로그램은 그렇고. 네. 그 전에는 뭐. 네. 우리 가양도에서 술 많이 마셨죠. 형님이랑. 아, 그래요? 예. 벌써 기억을 못 하세요? 와, 큰일이시네요. 예. 가양동에서 술 많이 마셨죠. 어, 많이 먹었지. 예. 하곡동 어. 그쪽 살고 계실 때. 그렇지, 그렇지. 저랑 많이 드셨어요. 그때. 어. 예. 그러다가 이제 1박 2일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났죠. 예. 수근 씨한테 그 물어보겠는데 1박 2일을 다섯 글자로 말한다면? 아, 서른 즈음에? 어, 서른 즈음에.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예, 서른 즈음에라는 그래. 약간 노래 가사도 노화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뭐 그런 어허. 얘기가 있잖아요. 어허. 30대 그때 아시지만 30 초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어허.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40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춘을 바쳤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나이가 있는 거였으니까. 예. 뭐 계속 늘 생각이 나요. 맞아, 지금도 맞아. 그 방송이 계속 되고 있고 어허. 멤버들이 바뀌어서 어허. 가끔 그래서 우리 강호동 선배님이랑 만나도 그때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그렇지, 그렇지. 왜 그때 상렬 씨가 나간 거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드라마를 하겠다고 상렬 형 나가자마자 대박이 났거든요 프로그램이. 그 기억나시죠? 알지. 이산. 어허. 이산이 아닌가 보다 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 저산으로 간 거지. 네, 드라마에 그때 연기에 그렇게 꽂히셔가지고. 아니 예. 근데 왜냐면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병훈 감독님이 일단 뭐 대장금으로 또 이렇게 네. 나를 맹기로 줬으니까. 네. 나름대로 아 참 고랑으로 빠졌죠. 나요. 그때 촬영할 때 기억나시죠? 아니, 제가 많이 좀 기억나죠.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이제 네. 그 1박 2일 시청자분들 초창기에는 우리 상렬이 형이 나한테 왜 이렇게 뭐라고 하냐 막 이랬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되게 좀 혹독하게 했죠. 예. 그게 사실은 아니고 그 예. 촬영이 이제 그 저녁 촬영이 끝나면은 상렬이 형 둘이 소주 많이 마셨어요. 엄청 먹었지. 차 안에서도 마시고 아. 예. 그냥 형 차 안에서 가자 사다가 우리 그렇지, 그 안에서 그렇지. 마시고 뻥튀기 많이 먹었죠. 많이 그랬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형이 드라마로 나가면서 어허. 제가 날개를 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허. 사람마다 궁합이 있고 기운이 있다고 걔가 못으로 널 누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형아지 형. 그게 있었고 궁합이요. 아 내가 못이었어. 아 썩은 일을 뺐네 어머님이. 야. 아니 그나저나 네. 윤피가 오늘 뭐 저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2008년도에 1박 2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 내가 다시 출연을 했어요. 아, 맞아요. 중간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뭐 다시 이제 뭐 맹수가 되어서 있었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난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때 예 중간에 나오셨어요. 아 근데. 뭐지 예. 아, 그 영상이 근데, 있다고요? 줘봐요 일단. 소리도 들리니까. 라디오에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서서히 캐릭터 뺏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일섭이요. 형님 출발하라잖아요 지금요. 딴 건 난 딴 사람이 뭐래도 너는 가만히 있어봐. 정말로. 너 나랑 2시간 가야 되는데 아 이게 가먹이구나 그럴 거야. 알았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멸치기 위해서 160가지를 준비해왔대. 야 수근아 이거 시트 어떻게 끄는 거냐? 시트를 볼 거예요. 이게 뜨거워. 제가 일부러 올려놓은 건데 끄면 안 되죠. 아니 이거 얘 뜨거워. 그러니까 뜨겁게 일부러 올려놓은 건데 그걸 나한테 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더워서 죽겠어. 죽으라고 틀어놓은 거라니까요. 안 밀려. 야 이게 어떻게 끄는 거야 수근아 이거 한 번만 꺼줘봐. 야
이래서 뜨거우면 지상렬이 탄생이 된 거예요. 아, 맞아. 예. 우리 수근이가 본네트 이제 대표 줘가지고 예. 시트 대표 줘가지고 맞아 맞아. 그게 여기까지 왔네요. 인연이 됐어요. 예. 정말로 아. 우리 저 수근이가 진짜 나한테는 복주머니야. 아, 예. 예.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네. 우리 저 상근이도 저 수근 씨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성대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아니 왜 내가 걔만큼도 출연료를 못 받냐. 네네. 그게 상근이더라고. 상근이가 100 받았고 자기가 80 받았다고 그런 얘기하더라고. 왜냐면 1박 2일 하면서 상근이까지 떴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근이 네네. 사인회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발에 이거 찍어가지고 사인회도 어. 저희는 못 가봤잖아요. 어, 인주로. 인주로 해가지고 상근이 사인회도 가지고 어허. 그랬었죠. 예. 어허. 그래서 내가 수근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근이 수근이 해가지고 그때 아하. 캐릭터를 많이 치고 있었잖아요. 아, 수근이 상근이. 아, 참. 제 결혼식에 어허. 그래서 형님이 상근이 업고 입장해 주셨잖아요. 어, 등에. 내가 그랬나? 야, 큰일 났네. 제 결혼식에 상근이 없고 입장해 주셨어요. 아, 그래? 네. 어디서 결혼했지? 어디서 그러냐? 수근이가? 결혼식장에서 결혼했어요. 제가 뭐. 그때 1박 2일 촬영을 했어요, 결혼식 때. 아, 그렇구나. 와, 형, 그때는 형이 이제 나가 있으실 때예요. 아. 그러다가 아. 이제 또 와주셔가지고 어. 그때 기념된다고 상근이를 얻고 나와주셨죠. 어, 맞아 맞아. 아니 그나저나 그때 이제 뭐 운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1577 이쪽으로 뭐 어떻게 뭐 연결이 된 건가? 아 운전이랑 맞아가지고요. 어. 뭐 그치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어허. 워낙 안전운전을 많이 했으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운전 얘기 나오니까 뭐 오늘 그 수근 씨도 어제도 이제 뭐 도시 횟집하고 이제 새벽에 떨어졌는데 네. 어려운 발걸음 했는데 이 연예인 중에서 최고 여기저기 진짜 영역 표시 많이 하고 다닐걸. 키로수는 그쵸. 네. 제가 가장 많이 이동하지 않았나. 차도 많이 바꿨고 어허. 키로수가 많이 돼가지고 어허. 예전에 1박 2일 할 때는 1년에 무조건 두 대에서 세대는 바꿨어요. 1년에? 키로수가 많아가지고 반납하는 게. 왜냐면 다 지방이니까. 아, 렌트고 그러니까. 남들 그러니까 만 키로 탈 때 제 차는 한 10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얘기 좋아하겠죠, 청취자분들이. 어, 그럼요. 예. 왜냐면 우리 저 수근 씨에 대해서 이따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또 좀 이따가 우리가 좀 몰아칠 거거든요. 네네네. 자, 유현일 씨가 이제 보내주셨는데 네. 전 이수근 하면 고운불가가 그렇게 야, 재밌더라고요. 이게. 라이브로 어떻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청취자분들 연령대를 알 수가 있네요. 네네. MZ 세대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MZ는 없죠. 배성재는 MZ죠. 네네. 그죠. 예. 저희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그 같이 일하신 분들이랑 네. 좀 고된 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어, 형님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세요, 네? 근데? 여섯 시 때 되면은 이제는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여기서 풀어줘요. 건강하셔야 돼요. 예, 여기 고맙다, 지금 아들아. 우리 뜨거우면 우리 그 제작진 분들이 다 형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기로 있는데 네네네네. 자꾸 아프고 그러시니까 아니 아직까진 덜 아파요. 아직까진 덜 네, 아프다고요? 아직까진 덜 아파요. 네, 다행이네. 아직까진 덜 아파요. 눈도 더 감겨 계세요 지금요. 옛날에는 흰자 보였는데 흰자도 안 보이세요 지금요. 건강해야 돼요 형님. 술 좀 그만 드시고요. 아 예전이랑 좀 덜 먹죠. 너튜브 하시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요즘에 좀 쉬고 있어요. 네, 좀 쉬세요. 아 고마워요. 예, 예. 예. 아 자 저희 그 노래 한 곡 듣는 동안에 예, 문자 좀 남겨주십시오. 이수근 씨에 대한 궁금한 점, 이수근 씨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줬으면 하는 것들 말이죠. 네네네. 문자 고릴라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어, 아까 그 잠깐 들었던 예, 96년 예예. 강변가요제 노래 요거는 조금 우리 수근 씨가 요거 말고 딴 노래로 혹시 환기가 되냐고. 아니요. 이 노래는 괜찮고요. 네네. 수상곡은 아닌데 그 네네. 당시에 그 거의 4,600팀이 넘게 왔어요. 제가 우와. 알기로는요. 근데 서울 본선에서 춘천 공지천에까지 갔다라는 거는 네네. 10팀 안에 들었다는 건 이거 제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수근 씨 네. 저도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제2의 그 전년도가 육각수가 나왔다며. 육각수요. 95년이 육각수 홍보가 기가 막혀. 그 제2의 육각수를 만들기 만들겠다고 위해서 동대문 났는데 MBC에서 96년도에 이름도 MBC에서 지어준 거예요. 아~ 너네는 다른 이름 하지 말고 육각수처럼 동대문 남대문으로 가라. 기획이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곳은 동대문도 아니고 남대문도 아니었거든요. 어허. 근데 동대문 남대문 제가 작사 작곡했죠. 어? 제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예선을 해서 본선 무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그 MBC 어린이 합창단들 친구들이 먼저 동동동대문을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 엄청 밀어줬네. 그쵸? 4,000팀이 이제 넘게 나왔는데 네. 거기에 10팀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역 예선까지 하면 돼. 그렇죠. 이 노래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노래거든요. 예. 야, 유희열 형이 뭐 저기 뭐 유희열이요? 편곡을 했다고요? 네. 어릴 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노래가 이렇게 보다는 기타로 애선을 한 거거든요. 기타를 치면 되게 좋은 노래예요. 아, 예. 아, 요거 라이브로 들었어야 그쵸? 되는데. 예. 이미 추억이 되어. 근데 상렬이 형 노래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형 노래를 절대 안 하시잖아요. 제 노래요? CCMO라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옛날 랩 하셨던 예, 거요? 예전에. 예. 일어나 흔들어. 이 되게 좀 서정적이에요. 어허. 제 감성이 그런 거예요. 그건 착해지네 사람이. 예예. 예. 정화시키죠. 환기가 되네요. 여기서 이제 가는 거죠. 언제나 꿈꿔오던 그때 그 마이크 열어줘요. 마이크 열어줘요. 이렇게 들어야 돼. 다시 돌아 가고 싶구나. 하, 여기서 이제 반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 헤이, 어 이게 뭐야? 댄스로 반해져요. 바뀌어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추억이 돼. 너와 내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은 언제나 너와 내가 꿈꿔왔던 시간이 되고 이미 추억이란 두 글자로 남았지만 나의 기억 속 안무도 안무도 없어요. 아 뭐야? 옛날 안무 아시죠? 어떤 거? 이렇게 딴 거 절대 나가면 안 되고 앞으로 나가지 말고. 아, 나 이거 알아. 수분이 한 거. 그치? 동동동대 이거 이거 맞아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앞으로도 나가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기억하시네요. 아, 예. 앵글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예,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오버하지 말고 약간 그 한 곡을 다 듣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저작권료 한 1500원 들어오겠네요. 아, 한 1500원 고쳐요? 이렇게 네네. 나가면 네 맞아요. 오야 아유 예 참 아 노래를 더 대피겠다고. 예. 어 진짜로요? 예. 저희도 이제 갑상선 좀 쉬어야 네. 됩니다. 예. 남남남 대문을 열어라. 동대문 남대문은 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동대문 씨. 아, 이제 예, 많은 청취자분들 예, 예. 눈물을 보여. 그리고 더군다나 동대문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남대문 쪽에 정말 그 힘드실 거예요. 이런 노래 들으시면요. 아니 그리고 왜냐면 그때 그 동대문 추억들은 다 있거든요. 지방에서도 네네. 또 많이 올라갔고.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뜨거운 지상렬 특집 이수근에서 지상렬의 지 수지 맞았다 데이. 예 대한민국 예능 넘버원 스타 이수근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웃어요? 글을 못 읽었어요. 아니, 야, 형 원래 못 읽어. 수지 맞았대이지 맞았다대이가 그러면 수지 씨가 맞은 거예요. 예, 수지 맞았대인데 수지 맞았다대이 이렇게. 수근아, 예. 이거 다 알면서 쓴 거야 나를. 아니면 신용철 아나운서 쓰지. 너 형 몰라? 수지가 죄송해요. 신용철 아나운서도 순간 누구 어떤 분이시지? SBS. 순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자, 지상렬 이수근의 예능 연결고리 두 번째 만나봐야죠. 바로 도시어부. 도시어부죠. 예. 자, 그 낚시의 매력이 그 수근 씨 어제도 뭐 도시 회침하고 예. 왔지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실 뭐 기다림 속에서 이제 한 방을 찾는 그러니까 10시간을 꽝을 쳐도 마지막 10시 1분 때 한 마리가 걸려도 지난 시간을 다 보상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낚시터에 가 있으면 전화도 안 오고. 그러니까 바다만 보고 그렇지. 물멍 바다멍 그렇지. 그런 게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오오. 그러니까 저희 나이에 유일하게 좀 가질 수 있는 취미 예,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보다 상렬이 형이 더 먼저 하셨잖아요. 낚시는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내가 왜냐면 그 바닥 낚시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나는 그냥 소풍 낚시를 좀 좋아하는 네. 사람이고 테크닉이 들어가면 내가 좀 딸리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예전서부터 예. 그래서 네. 같이 1박 2일 하실 때 테크닉적인 낚시는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네. 많이 좀 예. 그냥 얻어 걸리는 거 이런 것들 좋아했죠. 그때 이경규 선배님 네. 이덕환 선생님 네. 형이 이제 나이가 순서대로 하면 이덕환 선생님 이경규 선배님 지상렬이었는데 그렇지. 형이 제일 아파 보였어요. 그 세 분 중에 덕환 선생님 낚시하고 있을 때 형은 배 방에서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경규 선배가 야 상렬이 너 어딨냐 쟤 뭐하러 해 그러면 매일 그랬어요. 매일 아파가지고요. 눈 뜨면 안경 찾아가지고 뭔 약을 이렇게 찾으세요. 아 그게
그래서 사실은 형이 내 어제 도시어부를 형이 자진하차하신 거예요. 예, 너무 힘들고 그러셔가지고 그거 다 알고 있죠. 알잖아요, 형. 너무 아파해가지고. 예. 아니 저도 저 수근이한테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통풍약 지금 안 오는데 안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형 그냥 먹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네, 이러더라고. 계속 먹어야 돼요. 그때 배 위에서도 통풍 와가지고 계속 절고 다니시고. 아 진짜 그런 일이 많았죠. 예. 야, 너 여기 지금 조문하는 줄 알아. 이 정도면은. 자, 여기서요. 예. 열렬이들한테 예, 저희가 이제 선물 예, 나눠드리는 게임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페더 퀴즈입니다. 네. 아, 이수근 씨가 이제 저 설명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정답을 이제 맞힐 건데. 네. 물개기에 대해서 이제 30초 동안 다섯 개를 일단 맞추면은 물고기 이름을요. 예. 네. 일단 수근 씨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네. 제가 다섯 개를 맞추면 우리 열렬이들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주는 거죠. 예. 네네. 다섯 개를 못 맞추면 선물을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예예. 예, 예. 아 진짜로요? 예,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주시길래 그렇게 아끼죠? 그 새우깡, 자갈치, 오징어 땅콩 등등. 귀한 거네요. 생선 관련된 기치다 보니까 이거 세트로 주는 거 되게 기분 좋거든요. 아 좋죠. 예예. 예,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스하면 안 되나? 패스 안 돼요? 패스하는데 끝까지 가야죠. 패스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요. 예예. 예. 그러면 저쪽에 뒤로 가셔야 돼요. 상대방 뒤에서 가셔야 됩니다. 이거 냉정하게 시간을 재는 거예요? 자, 30초, 30초. 예. 30초에 8개요? 5개. 30초에 5개. 오케이. 패스 예, 예. 있대요. 패스 있어요? 있대요. 예. 있어요? 예, 있어. 패스 숨 쉬고 싶지 않아. 예. 예. 패스 말고. 네네. 패스 있어요. 네네. 잘하셔야 돼요. 네. 시작 언제 시작해요? 지금. 아, 고기 말고. 고기 말고 우리가 잡는 거 물고기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구이 조개 생선구이 그렇지. 아 그거 뒤에 꼭 구이 빼고 생선. 아 좋아요. 물고기 이름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통과 아니에요? 이거 뭐 이거 알잖아요. 패스. 우리가 물고기 이름인데 이거 저기, 야채 썰 때 어디에다 썰어요 이거? 도마. 그렇지. 그거 고기 첫 이름 그 시작하는 도마. 그 뭐 벌써 끝났다고요? 아이 30초가 왜 이렇게 짧아? 너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냐? 생선. 아~ 생선. 근데 도마는 뭐지? 도자로 시작하는 고기 뭐 있어요? 도미. 그러니까 그거 얘기한 거예요. 와 형이 나한테 한번 기회 주시면 안 돼? 형이 내고 내가 지금 남았죠? 그래. 그래. 아이 남은 게 아니라 특별하잖아요. 두 장 넘겼어요 지금요. 저거 네 문제 다 맞추면 되는 거로 하면 안 돼요? 네. 아뭐 시간이 예, 없대요? 일단 저기 뭐야 4부에서 봐요. 회의 좀 할게요. 얘기도 들어줘. 그렇죠. 자, 우리 저기 뭐 이수근 씨 저 스페셜 한번 하고 있는데 뭐 딴 게 아니고 말이죠. 저희가 아까 그 룰을 잘 법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생선이었는데 맞아. 제가 생선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설명을 잘하는 거야. 아, 여기 예. 라디오 하니까 저도 막 기억이 안 나 그러네요. 오호. 같이 똑같이 지나대는 것 같아요. DJ랑. 환경이 예 비슷하죠. 예. 네네, 같은 망둥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샤크인데. 예. 예. 이진아 님이 예. 문자 줬어요. 예. 예. 이거 실화입니까? 일하다 혼자 빵 터졌 어떤 부분에서 빵 터졌는지 예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봐 예. 수근이가 오니까 이 청취자분들도 긴장 바짝 해야 됩니다. 예. 아 저희가 우리 오늘 수지 맞은 거 퀴즈 다시 맞춰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0593님이 해주셨기 네네네네.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그래요. 상렬이 형이 내주시고 그래. 상렬 DJ님이 내주시고 제가 맞춰볼게요. 그래요. 제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몸으로 표현을 잘하는데 네. 말로 하려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상렬이 형이 눈이 약간 안 좋은 관계로 네. 30초가 아니고 1분 준대. 아 1분 좋다. 어허. 그럼 몇 문제 맞추면 3문제죠? 아 5문제요? 이거 5문제 죽어도 못 맞힐 텐데요. 예. 일단은 할 수 있어. 새우깡하고 자갈치하고 오징어 땅콩. 내가 봤을 때 과자가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제작진에서 이거 5문제라고 아니야. 하는 안 됐어.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없는 선물 갑자기 갖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5문제라고요? 예. 가봐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래요. 막 맞춰볼게요. 자. 시간 주세요. 예.
넙죽한 생선. 넙치.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우 못생긴 생선. 광어. 아구.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맨날 그러잖아. 아우 아우. 이 멍텅구리. 요 잔발이요. 요 잔발. 잔챙이. 야. 야. 이게 뭐지? 빠가사리. 아, 그렇지. 빠가사리. 야, 생태 말고 동태. 그렇지. 명태. 아 맞았어. 어, 어. 야, 삼치 말고 꽁치. 아 큰 거. 참치. 그렇지. 아, 좀 계속해 계속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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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 쉬었네요. 어, 목 나갔어 지금. 형이 되잖아요. 와, 빠가살이 잘 맞추지 않았어요? 야, 이거 진짜 나 이거 그러니까 이거 했잖아요. 어, 머리 아파. 네. 야, 이거 못 맞추는데 이게 왜냐면 수근이랑 오래 있어서 아는 거야. 이거 내가 머리통 이거 머리 나쁘다고. 네. 빠가살이. 아, 이게 민물고기거든요. 아, 매운탕 맛있죠. 네. 야, 대단하네 와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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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근아. 새우깡, 자갈치, 오징어, 땅콩까지, 땡콩까지 하면은. 네네. 야, 이거 세 종류를 다 한 분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랜덤으로? 랜덤으로. 어, 1인당 3,000원씩 보내드리겠네. 그죠.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너 여기 업자 같아. 여기 이거 뭐 과자 되니? 고릴라 길겐 100원이라면서요. 그래도 많이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세트로 예 저기 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어이 우리 어, 파이팅해요 형님. 파이팅입니다. 너무,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자 열렬히 들이마시죠. 이수근 씨에게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예 실시간 문자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고운불과 이제 해달라고 예 청취자 유현일 씨가 이제 부탁이 있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어 슬쩍 놓쳤어요. 어떻게 수근 씨 가능한가요? 이거는 네?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상열이 형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노래를 해요? 부르다가 고음 부분에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노래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혼자 하고 제가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재미가 없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언젠가 뭐 아무 때고 내게 전 그거 있잖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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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고음 노래 어허. 뭐 아는 거 있어요 고음 노래 중에? 노래를 아예 모르시니까 뭐 가만 있어봐. 고음 노래가 네. 그 그녀를 만나서 어, 그것도 있고 김종서 형 노래도 있고요. 어, 네. 이제 난 누구의 이제 난 거기까지 어, 거, 누구애를 내가 해줄게요. 어. 알았죠? 한번 여기 리허설. 이제 리허스. 난 아니 해보세요 시작. 이제 난 누구의 누구애를 제가 하면 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 더 웃긴데요 제가 들었을 때. 이제 난 하면 돼. 누구애를 내가 어, 알았어. 야 이거 진짜 이거 예, 자, 해보세요. 예. 이제 난 거기까지만 이제 할게. 난 최대한 올려주세요. 어. 알았죠.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녀를 만나서 내 얘기 듣거든. 아, 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하, 진짜 왜냐면 야. 제가 안 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아, 재미 있으셨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서로 예. 핑퐁이 돼야 되는데 예. 내가 못 받치는 거야 이거를. 그 맞냐면 예. 앞 부분에서 노래를 정말 환상적으로 해줘야지 제 부분이 그렇지 맞아 맞아. 앞에서 웃기고 들어가면 뒤에는 제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좀 서운하긴 하네요. 아, 내가 저 뭐 열창을 했는데 웃겼어요. 네. 어. 형이 웃겼어요. 됐어 그러면 현상복님. 그렇죠. 숨 넘어가겠어요. 예. 아유 정말로. 어, 현상복님 예. 어, 매일 숨어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상복님이니까요. 예. 이름 예쁘시네요. 아 제가 전상복님이라고 했어요. 예. 미안합니다. 발음을 예. 좀 제대로 하세요. 안 훌륭한 된다니까. 이름이신데요. 안 된다니까 수근. 예. 늘 봉이 복이 있으신 분인데요. 예. 아 목이 갔네. 예. 우리 저 수근 씨가 좀 읽어줘요. 9604님께서 안녕하세요. 양평군 개군초 나오셨죠? 예, 개군초등학교 나오셨죠. 동창 이민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아, 민희 씨요? 키 크고 날씬하고 긴 머리의 학생이었습니다. 제 동창 중에 키 크고 날씬한 친구가 예, 저희 언니가 TV에서 수근이 나올 때마다 반가워해요. 아하. 6학년 때 장기 자랑하는데 혹시 아버지 큰 양복 입고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을까 봐 못 먹고 라는 노래하면서 춤추던 남학생 수근님 아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맞아요. 와. 예, 이거 제가 그 했던 건 맞는데 네네. 이민 씨가
이름이 기 가물 날 것 같긴 해요. 야. 전학 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야. 근데 지금 뭐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이거 알 정도면 왜냐면 수근 씨가 지금 약간 요런 라인 비슷한 이 개그를 계속 추구를 하고 있거든. 그때 이제 향리저 수지라고 거기 소풍 갔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시리즈로 불렀어요. 그때 우리 교감 선생님이 배 잡고 쓰러지셨던 노래가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달아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서 이가 썩어 이랬더니 그 라임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 당시에 아 얘는 천재다. 야 진짜. 다들 뭐 못 믿겠지만. 야. 80년도에 달아달아 너무 달아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아 저밖에 없었다. 그만큼 아니, 사탕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죠. 아니 그리고 완전 인생이 힙합이다. 야. 아, 그게요? 아니 와 라임이 죽이네. 네네네네 그렇게 있었죠. 자 수근 씨 앞으로 예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1948번님 네. 수근 씨 가짜 중국어 해주세요. 그거 황사야 너네 나라로 가라. 다시는 오지 말아라. 중국어로 해주세요. 아, 중국이 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네. 제가 경고를 먹었습니다. 아 진짜? 네. 커우션이요? 가짜 중국어로 해가지고 기사까지 났어요 중국에. 그 정도로. 오호. 그래서 제가 뭐 중국 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관계는 유지하는 게. 진핑이 형이랑 뭐 관계가 있으니까. 아니 뭐 황사야 중국으로 가라 이렇게 네네. 뭐 그쵸. 예. 아 진핑이 형이랑은 전 관계가 없죠. 오호. 진핑이 형 뭐 만난 적도 없고. 오호.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이제 중국도 제대로 모르면서 오호. 이렇게 가짜 중국어를 막 하고 그러냐. 상관없어요 저는요. 그것도 제 하나의 코미디죠. 개그는 개그로 봐줘야죠. 그렇지 그렇지 예. 장르지. 중국어 레이컴 황스와 니가 뻘쩔리가 만나 이렇게 쩔리가 만나 쩔리가 만나 아 쩔리가 만나 중국레이 쩔리가 만나 황스레이 하도와 중국레이 카파이 와 이거 하도 안 했더니 이제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발음이 탕웨이네. 야 좋은데. 아니 그러면 여기 제작진들이 민원이 왔는데 상렬이 형은 평생 장가 못 간다. 중국어로 뭐 가능한지. 러시아도 와다깡 존도는 상렬 거 따거 전제 아이가 더 몸 상태 보면서 별로 좋지 뭐야. 시네마나 장갈가도 아닌데 상태 몰래 아이고 너 또 좀 말까. 그러면 쉐쉐 너가 좀만 더 가와래 그냥 혼자 평생 봐야 할래 이만 쉐쉐 홍장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근데 몸에 썩은 데 뭐예요 중간에. 예. 아 그걸 들으셨어요? 들렸어. 몸살이야 난. 몸 썩은 내라니요. 안 그랬어요. 예? 예? 안 그랬어요. 예. 생각보다 몸이 건강하다. 아 그거죠? 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몸에 썩은 내라니요. 그거 말이 안 되죠. 잘못 들은 거야.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자 형한테 몸에 썩은 내라니요. 예. 최현준님이 예. 문자 줬습니다. 옛날 1박 2일 멤버 중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게 수근 씨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저 2013년에 운전면허 따고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운전할 때 운전 빨리 적응 가능한 꿀팁이 있을까요? 운전하면 국민 드라이버 이수근이잖아요. 2014년도에 면허를 따서 지금 이제 거의 9년이 지나셨는데 아직 네네. 아직 차가 없으시다는 얘기고요. 네. 네. 아니면 네. 이제 대중교통이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건요. 네네. 도로 연수 받으면 돼요. 그래. 도로 연수 제일 빨라. 도로 연수 일주일만 받으면요. 맞아 맞아. 그 지역에서. 맞아 맞아.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아끼려고 하시면 이것도 이제 국가 면허잖아요. 그냥 막 초보 딱지 붙이고 막 운전해 나가면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로 연수가 답이다. 운전 안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거의 면허 없으시죠? 안 합니다. 있어요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예전에 운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먹을수록 될 수 있으면 운전대를 안 잡으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빨간 불에 가시려고 해가지고 아, 눈도 안 좋으시구나 해서 녹색 아니니 이래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괜찮아요 형님. 미리미리 좀 치료 받으셔야 돼요. 통풍약을 유지할게. 수근아 네. 노래 좀 소개해줘. 약 끊이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노래 좀 소개해줘. 이거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동요가 있는데 네네. 이 동요 진짜 슬프거든요. 그 우리 팬데믹 코로나 시국에 이제 좀 아프지 말아요라는 동요를 제가 작사 작곡했어요. 우리 상렬 형도 참 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라라는 노래인데 되게 좀 슬퍼요. 이걸 제가
기타로 만들면서도 이게 근데 하이라이트 멤버분들이 노래 좋다고 그분들이 녹음을 해줬어요. 어, 그렇구나. 예, 그 예. 아프지 말까. 아이들이 운동장 가면 뛰어노는 모습도 못 보고. 그러니까는 뭐 소풍 가는 것도 못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집에 저도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 마음에 한번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 상렬이 형이 좀 이렇게 아프지 말았으면 하는 노래거든요. 네네, 네. 정신 차려야겠네. 네. 저도. 예, 들어보죠. 이 노래를 듣는다고요? 들어야죠. 오, 되게 슬픈데. 예, 하이라이트 유주의 아프지 말아요. 슬픈데. Ladies and gentlemen, as you know, we have something special down here at Birdland this evening. What's that? 미용관 열렬이가 좀 더 깨깨워지는 타임 시간 뜨거운 퀴즈. 오늘은 스페셜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수근이가 말했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1등 예능인 이수근 씨의 어록 중 하나를 들려드릴 건데요. 삐리리 부분에 들어갈 말을 열렬이들이 줄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수근 씨가 예능 SNL에 출연했을 때 춘동엽, 유세윤 씨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능 선배들이랑 방송을 할 때 이수근 씨는 뭘 가장 신경 써요? 그 중에서 이경규 선배랑 방송할 때는 이걸 신경 쓴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예. 수근 씨. 네.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때 질문이 신동엽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녹화가 길어지면 네네. 예민해지는 이경규 선배님은 삐리리 하면 돼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해서 많은 웃음을 그때 오신 분들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요. 예. 아무래도 저희야 뭐 농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그만큼 이제 녹화에 이제 저 집중을 하신 네네. 건데. 네네. 경규 형이 아무래도 이제 녹화가 좀 길어지면 아무래도 좀 그 예민해지고 그런 건 있죠.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질문 자체가 그랬어요. 네네. 아, 이경규 씨는 녹화가 길어지면 상당히 예민해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라는 질문이 정확한 거죠. 다시 한번 더 내드릴게요. 그래요. 다시 한번 주세요. 녹화가 길어지면 예민해지는 이경규 선배님은 삐리리 하면 된다. 네. 아주 간단해요. 그래요. 네. 삐리리에 들어갈 말을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과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시면 몇 분을 선정해서 갈비 식사 이용권 쏩니다. 광고요. 고민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열. 자, 수근이가 말했다. 이경규 형님이랑 방송할 때 이걸 신경 쓴다. 이수근 씨는 뭐라고 대답했을지 삐리리에 들어갈 부분을 맞춰달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수근 씨 문제가 뭐였죠? 녹화가 길어지면 예민해지는 이경규 선배님은 삐리리 하면 돼요라고 했죠. 자, 문자 좀 예 문진해 보겠습니다. 예. 문미희님, 녹화가 길어지면 예민해지는 이경규 선배님은 같이 화내면 돼요. 네. 박외숙님, 네. 녹화가 길어지면 예민해지는 이경규 선배님은 먹을 걸 주면 돼요. 이거 야 괜찮네요. 예. 저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렇죠. 예. 먹을 걸 주면 된다. 사실 이게 제일 간단하죠. 먹을 거 주면 얌전해지면요. 네, 그죠. 예. 또 이제 뭐 강아지 관련 또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니까. 예. 훌륭했다. 야, 8863님도 괜찮네요. 뭐 어떤 거예요? 녹화가 길어지면 예민해지는 이경규 선배님은 출연료 올려주면 돼요. 현실적이네. 현실적이죠. 예. 와, 좋다. 예. 김은준님이요. 녹화가 길어지면 예민해지는 이경규 선배님은 같이 예민해지면 돼요. 역시 수구님 센스는 인정. 그래요. 예, 박재훈님이요. 자, 녹화가 길어지면 예민해지는 이경규 선배님은 뽀뽀를 해주면 돼요. 네, 정답이 나오셨네요. 그렇죠. 예, 정답이 나왔어요. 네네. 예. 자, 정답이 이제 쓱 나왔는데 당시 뭐라고 했을지 윤피가 예 영상을 준비했죠. 야, 예, 주세요. 라디오 최초네요. 이런 시스템은요. 그렇죠. 예. 예, 어마어마합니다.
유재석 씨랑 할 때는 어떤 걸 좀 신경 써요? 일단은 재석 선배랑 하면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웃을 때 같이 웃고 박수 칠 때 같이 쳐주기만 하면 돼요. 네. 이경규 씨는요? 아니 이경규 선배님 같은 경우는 녹화가 길어지면 예민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정말 예민하시죠. 예. 네. 그때 같이 예민해주면 돼요. 그때 같이 예민해주면 돼요. 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녹화를 오래 하는 거예요? 선배님들 그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해주면 아~ 같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목을 올리다 보면 가끔 머리도 쓰다듬고 아~ 예, 야 제작진 오디오가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감탄사가. 네. 예. 아 준비 대단한, 많이 했어요. 예. 수근 씨 온다 그래가지고. 오, 예. 수근 씨. 네. 정답이 뭐였죠? 다시 한번 예. 녹화가 예. 길어지면 예민해지는 이경규 선배님은요. 같이 예민해주면 돼요. 왜 이렇게 녹화가 길어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근데 경규 형이 또 평소에 또 저 수근이를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공력이 안 되면은 오해할 네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같이 이제 뭐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러면 옆에서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네네. 아니 만든 말이 선배도 다 모셔놓고 왜 이렇게 길게 해, 이거를? 예? 어허. 의미도 없고 방송 다 나갈 것도 아닌데. 어허. 5분도 안 나갈 거고 1시간씩 다르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네, 그리고 피처링을 잘하는 거야. 뒤로 가서 제작진한테는 어허. 이제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었던 걸 알죠. 아 뭐라고 얘기해요? 예?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예. 야 이게 그 뒤에 그 아 쉽지 않은 그 질문인데 네. 이수근 씨의 그 롤 모델이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롤 모델은 사실은 뭐 늘 얘기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 상녀 선배님도 아시지만. 강호동 선배님이랑 너무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 사람 좋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늘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호동 선배님이 늘 롤모델이고 그 위에 또 이경규 선배님이 계시고 예전에 셋이 이렇게 자주 봤었어요. 예, 자주 봐서 소주도 한 잔씩 하고 네네. 막 그랬었거든요.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다른 훌륭한 책이 나와도 처음에 읽었던 책은 절대 잊지 않는 거죠. 그렇죠? 형님 예. 표현이 요즘 책 읽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책 아닌 메뉴판만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네요 형님. 메뉴판도 책이야. 그럼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손은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 맞지, 알잖아요. 맞지, 맞습니다. 예. 자 선물 받을 분들은요. 네. 예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아 문자 좀 볼게요. 수근 씨. 아 연관되신 분들이 많네. 9548님이라고. 우리 수근 형님 안녕하세요. 옛날에 잠깐 레크리에이션 강사하실 때 같이 있었던 김기성입니다. 항상 잘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양평 개군 수근 형님 화이팅. 기억나요 알아요. 혹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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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성이라는 친구. 저보다 동생일 거예요. 네네네. 형은 아닐 텐데 잘 알고 있어요. 예. 죄송해요. 이렇게 연락도 못 드리는 이유가 다 있겠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또 예. 수근 씨 또 이렇게 해서 또 사람이 한 번 또 인연을 맺게 되면 또 계속 만날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아 박윤민님 아까 1박 2일 다섯 글자로 말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수근 형님이 아는 형님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아는 형 니임 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아는 형 니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아는 형님 아 브라보입니다. 뭐 그렇게 뭐 다르게 길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뭐 다섯 글자로 한번 해보세요. 모르죠. 뜨거우면 지상렬 다섯 글자로. 뜨거우면 지상렬? 아니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제가 대묻는 거예요. 네, 네, 네. 형님이 콧물 흘리고 그러세요 갑자기. 난 약간 어려워지면 비음 저 콧물을 흘려. 갑자기 바닥에 선풍기도 그려놓고 왜 콧물을 흘리세요 갑자기 형님. 자, 아는 형 님. 뜨거우면 지상렬은 같이 고생하시는 제작진 많으시잖아요. 다섯 글자로 한번 어떻게 에어컨 방송. 아 시원하다. 아, 사이다 같은.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나와보니까 어때요 수근 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야 근데 저는 이게 라디오는 늘 아쉬워요. 너무 뭐 한 게 없잖아요. 생선 몇 마리 맞추고 네네. 몇 가지 얘기하고 했더니 벌써 끝나요. 근데 네. 오늘 수근 씨가 되게 귀한 얘기해 준 게 네. 라디오는 너무 매력 있는 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수근 씨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10년 동안 하셔서 예. 에러